2018 전역 예정 장병 취업 박람회가 22일 막을 내렸습니다. 전역을 앞둔 군장병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이틀간 일정을 마무리했는데요. 기업과 장병들이 소통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역을 석달 앞둔 학군단 동기인 한부영, 이정익 중위. 평소 관심 있던 회사 부스에 앉아 인사 담당자와 대화를 나눕니다. 이것저것 궁금한 점은 물어보고 다양한 정보를 귀담아 듣습니다. 호국 간성에서 진정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배우며 깨닫습니다. 실무에 있는 사람들도 직접 만나보고 인사 담당자도 만나보고 똑같은 길을 걸어오셨던 분들도 만나보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훈련하고 있는 부대원들한테도 미안하지만 저도 이제 미래 준비 위해 노력을 하고 용사들과 간부들이 다 함께하는 좋은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개개인의 적성과 진로를 찾아주는 자리도 마련돼 주목받았습니다. 올해 처음 선보인 인공지능 취업 매칭 시스템. AI 면접관이 내준 문제를 풀고 질문에 답하면서 적성과 성격 등을 파악합니다. 면접 시간은 1시간으로 기업과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는 획기적인 방식입니다. 1대1 대면 상담도 상황을 이뤘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할지 상담사와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군 생활 중에는 쉽게 알 수 없었던 다양한 정보를 얻어갑니다. 면접관들이 다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회사 소개도 해주시고 인생 선보에서 좋은 말씀도 해주셔서 좋게 면접 보고 왔습니다. 취업보다 창업에 관심 있는 장병을 위해 다양한 창업 아이템도 소개됐습니다. 점포 없이 적은 규모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틈새 시장이 주를 이룹니다. 곳곳을 둘러보며 최신 트렌드를 느껴봅니다. 자기들이 어떤 갈 길을 자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계획을 잡는 게 참 보기 좋았고요. 또한 군 생활을 또 마지막까지 잘해서 전역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 행사에 다녀간 군장병은 2만여 명. 국가에 충성한 젊은 국방인재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기업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회로 이제 나가기 위한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느껴져서 저희 쪽에서도 좀 우수한 인재들을 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기업과 군장병들의 소통의 자리로 주목받고 있는 취업 박람회. 국방부는 단순히 말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장병들의 꿈을 지원하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